상남이 만천하되 제국박복이니라. 천약해상이면 불풍주구요. 인약해상이면 불평즉산이라. 상남이 만천하되 제국박복이니라. 이거 맞지요? 참, 그리고 띄었지요. 장자는 이게 그 작물 취급 그러잖아요. 남이 훔쳐온 것을 그걸 갖고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것이 장자예요. 그죠? 남자는 이게 그릇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서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 만천하. 그러니까 이 나쁜 짓 한 것이 도에 지나친 것이, 그렇죠? 나쁜 짓 하기를 도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만천하, 온천하에 가득 찼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이 온천지예요. 그렇지만 죄구 박복인. 그래서 나중에 죄인으로 잡아가는 사람 보세요. 박복한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탓하기 이전에 내가 그 장남하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요즘도 막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나는 박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천약 개상이면 불풍주고요. 하늘이, 상은 상도입니다. 상도라는 말은 지구가 늘 돌아가다가 서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하늘이 상도를 고칠 것 같으면, 고치게 되면 불풍주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곧 비가 오고. 인약 개상이면 불병즉산이라. 사람이 상도를 고친다면 불병즉산이라. 병이 들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왜, 예? 마음이 변하면 너 마음 변했니? 죽을 때 다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여기서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상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지 마시오. 그 말이겠지요.